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벽 흐름을 다 센서 수지입니다. 2022년 7월 16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하이마르스의 활약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하이마르스에 통하여 러시아 제106 공수사단의 주요 인물 4명을 전사상식했습니다. 러시아 언론에 의하면 제106 공수사단 부사령관 세르게이 쿠즈미도프 대령, 안드레이 바실리에프 대령, 막심 쿠드린 대령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크라이나군이 강철비라는 별명을 가진 M270 MLRS까지 수령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 MLRS 두 대가 한 번에 동시 사격으로 적 한 개 포대는 파괴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의 화력이 점차 증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 점령 당국은 러시아 정부, 러시아 군,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비판을 범죄로 규정하여 크렘린의 국내 검열법을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러시아 점령 당국은 법률 위반자를 헤르손에 위치한 수용소로 강제 수용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7월 15일 슬로반스크 북쪽에서 국지적인 공격을 진행했습니다. 슬로반스크에서 북서쪽 약 20km 정도 떨어진 보우루디치네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또한 양측 간의 포격전도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시베르스크를 향해 진격하기 위해 리시찬스크 지역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러시아군은 T0513 고속도로를 따라 우크라이나 병참선을 차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피리네를 공격하여 점령하려고 했으나 이것은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격퇴되었습니다. 또한 시베르스크의 견고한 방어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T1302 고속도로를 따라 바흐무트 근처 나이르네와 빌로우리부카를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공격을 하자 탄약고를 포격하였고 탄약고가 파괴되었습니다. 이는 러시아군이 해당 마을 내로 진격을 했긴 했지만 T1302 고속도로를 완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또한 바흐무트 바로 남동쪽에 있는 블레이스르카 발전소, 베르시나, 코데마에 대한 공격도 막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도네츠크에서 남서쪽 약 40에서 50km 정도 떨어진 보다네와 파블리부카로 진격했습니다. 남부전선입니다. 이곳은 포격전만 있었습니다. 7월 15일 헤르손에서 남동쪽 약 26km 정도에 위치한 라덴스크에서 러시아 탄약고가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7월 14일 노바카우브카에 있는 러시아군 진지도 파괴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하이마르스를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은 자국군이 보유한 다른 다연장포를 전선 여러 곳에서 이용하면서 어디서 하이마르스가 사용되었는지 교란시키는 작전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러시아군도 이에 대해 미사일 공습을 가했습니다. 미콜라이에는 대학교에 최소 1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